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선 양평 두물머리를 마주하고 있는 남양주 물의 정원과 양평의 아름다운 한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평 두물머리만큼 아름답고 규모는 훨씬 더 큰 물의 정원에서 마음껏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양평에 위치한 아름다운 한정식 맛집에서 맛있는 한정식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도를 보니 물의 정원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른쪽 물마운길부터 돌기로 했습니다. 북한강 물줄기 수변길을 따라 걷다 보니 운치 있는 수영버들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연녹색의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니까 이파리 색이 더 선명하고 예쁩니다. 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어요.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잠겼어요. 수영버들 운치 있는 다리 양쪽으로 북한강 물줄기가 흐릅니다. 예전엔 나루터가 있었겠죠? 버터존이에요. 자전거 도로도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전체를 돌아봐도 좋겠죠?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넓은 강변 산책길이 나옵니다. 이 넓은 정원이 6월이면 양개비가,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난다고 하니 그때 맞춰 다시 오면 좋을 것 같네요. 비가 와서 불편하지만 빗소리도 듣기 좋고 사람들도 많지 않아 영상 찍기가 편했네요. 곳곳에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그네가 있어 그네를 타며 한동안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쉬면 참 좋아요. 오늘 비가 와서 못하지만 이렇게 긴 의자에 누워 나무와 하늘을 바라봐도 좋겠어요. 카페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은 닫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는 다시 운영하겠죠. 비가 많이 와서 왼쪽은 돌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양평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 식당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맛으로도 유명하지만 꽃과 흙집 건물이 아름다워 이곳에서만 한나절을 보내도 좋을 듯 해요. 장도 직접 담가 사용한다고 하네요. 1년 내내 꽃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제일 먼저 죽이 나오는데 콩죽이에요. 고소해요. 제가 좋아하는 9절판인데 아니 여긴 7절판이지만 충분히 훌륭해요. 색상도 예쁘고 맛도 좋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자주 먹지 못하죠. 맛있어 보이는 떡갈비네요. 단호박을 갈아 만든 소스를 입힌 샐러드고요. 해파리 냉채, 특이한 콩나물 잡채예요. 예쁜 초록색 밀전병에 6가지 재료를 넣고 겨자 소스를 발라 싸 먹습니다. 노란색은 계란 노른자로 단백질, 나머지는 야채라 예쁘기도 하지만 영양소도 좋은 건강식이에요. 떡갈비가 보기만 해도 윤기가 흐르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날의 최고 요리였네요. 달콤한 맛도 딱 좋지만 무엇보다 고기가 도톰해서 씹히는 맛이 아주 좋은 정말 갈비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콩나물 잡채 보기엔 맛이 싱거울 것 같은데 먹어보니 정말 깔끔하고 쫀득하고 맛있답니다. 단호박 소스로 맛을 낸 샐러드는 고소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집에서 꼭 따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맛이 훌륭했어요. 두 번째 세팅이 나온 건데요. 여기 오리고기하고 삼겹살하고 그 다음에 무쌈하고 야채 무침이 나오죠. 야채전에 김치가 들어간 맛이에요. 도토리 묵이 방금 무쳐 넣었는지 탱탱하고 양념이 달콤하고 새콤한 게 진짜 맛있답니다. 세 번째 세팅으로 나온 새우튀김과 단호박 탕수예요. 새우보다는 단호박 탕수가 바삭하고 달콤해서 좋았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떡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된장도 여기서 직접 신나서 네, 담근 거 쓰신다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첩 반찬과 나온 구수해 보이는 된장찌개예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깔끔한 된장찌개가 배가 불러도 밥을 거뜬하게 비우게 하네요. 달콤하고 매콤한 깻잎 장아찌 반찬이면 밥 한 공기 순식간에 뚝딱 비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